안녕하세요, 김필사입니다. 디지털 그림을 사고 판다고? 불법 복제를 어떻게 막는 거지? NFT는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이더리움에 대해서 알아봤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더 막강한 기능을 갖춘 2세대 블록체인입니다. 비트코인처럼 암호화폐 기능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블록 안에 프로그램 코드까지 삽입해 실행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이 코드도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지만 해킹이나 위변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더리움 프로그램 코드를 D앱, 탈중앙화된 앱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실행되는 프로그램 코드가 블록체인에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일단 계약서를 만들 수 있죠. 스마트 컨트랙트로 부르는 거 말이죠. 계약서가 되니까 회사도 만들 수 있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 NFT 또한 블록체인 위에서 실행되는 프로그램 D앱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블록체인이란 곧 가치 인터넷이라는 얘기를 들었죠. 이 세상에 가치를 가진 게 얼마나 많아요. 코인뿐만 아니라 미술품, 저작권, 콘텐츠 등도 블록체인에 올릴 수 있어야지 진정한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더리움의 NFT가 만들어진 후에야 비로소 미술품 같은 것들을 블록체인에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불리는 NFT 입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이 무슨 말이야? 토큰은 또 뭐고? 또 토큰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게 뭐냐고? 그럼 대체 가능한 토큰도 있나? 오늘 콘텐츠 NFT의 원리를 파기 위해서 우선 토큰이 무엇인지, 대체 가능한 건 뭐고, 대체 불가능한 건 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이 뭡니까? 버스 탈 때 내는 동전 같은 거 생각하셨습니까? 틀딱이죠? 매직 더 게더링이나 유희왕 생각하셨습니까? 오덕이죠? 이더리움엔 이더라고 불리는 채굴을 통해서 생성시키는 대표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거죠? 이걸 코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D앱으로도 화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토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토큰이란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그래도 토큰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할 수도 있습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 골렘, 어거 등이 바로 이더리움 D앱으로 만든 암호화폐죠. 이더리움의 메인코인인 이더 외에 새로운 암호화폐들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을 열어둔 걸까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더리움은 암호화폐의 플랫폼이라는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고 싶은데 블록체인 코딩이 너무 어렵나요? 그럼 이더리움의 D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특별히 이더리움 내부 표준 ERC20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 ERC20이 뭐냐면요, 템플릿 같은 겁니다. 이 템플릿을 이용하면 쉽고 간단하게 작동되는 화폐를 만들 수 있는데요, 상장된 수많은 개똥 잡코인이 바로 이 ERC20이 너무 쉽고 간편하게 코인을 만들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라는데요. ERC라는 게 뭐죠? ERC는 이더리움 Request for Comment의 약자입니다. Request for Comment라는 용어는 원래 컴퓨터 공학에서 자주 쓰던 말인데,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 제시했으니 어떤지 평가 좀 해줘 라고 글을 올리면 여러 전문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코멘트를 달아서 아이디어를 좀 더 다듬고 표준화해서 퍼블리시하는 걸 말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 덕후들의 문화 같은 건데,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여기에 이더리움의 E를 붙여 ERC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1년 번호는 ERC가 만들어진 순서를 말하죠. 이더리움에서 가장 유명한 ERC가 바로 이 20번째 ERC인 토큰을 만드는 ERC20입니다. 그리고 721번째 ERC도 유명한데요. 이게 바로 대체 불가능 토큰을 만드는 템플릿인 ERC721입니다. 이제 대체 불가능 토큰 NF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ERC20으로 만든 토큰은 대체 가능 토큰입니다. 예를 들어서 ERC20으로 만든 똥코인이 있어요. 1똥코인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똥코인과 서로 바꿔도 아무 차이가 없죠? 이걸 대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불가능 토큰, Non-Fungible 토큰이라는 말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아닌 미술품, 게임 아이템, 아바타, 수집품, 콘텐츠, 음악, 데이터입니다.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화폐는 아닌 것들이죠. 대체 불가능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자세히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어서 여러분은 이걸 다른 어떤 그림과도 바꾸기 싫습니다. 똑같은 가격의 도지 그림이 있어도 바꾸기 싫어요. 아니, 가격은 똑같은데 왜 바꾸기 싫지? 모나리자 그림은 이 세상에 단 하나고 도지 그림과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은 모나리자 그림이 너무 좋은 나머지 이 그림은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고 아무 때나 스마트폰을 열어서 이 그림을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일반 인터넷에 올렸다가는 금방 복제본이 퍼져버리겠죠. 그러면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블록체인에 이 데이터를 업로드한다면 어때요? 모나리자는 블록체인상에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하나의 토큰이 되는 것입니다. 이더리움에서는 이런 대체 불가능 토큰을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템플릿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바로 ERC721입니다. 유명했던 NFT를 살펴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볼까요? 초창기에 유명했던 NFT 크립토 펑크입니다. 2017년에 처음 만들었는데 픽셀로 그린 다양한 얼굴과 헤어스타일, 악세사리를 조합한 그림들입니다. 이 그림은 딱 만 개만 NFT
USDT로 등록되었고 1000개를 개발자 몫으로 남겨놓고 9000개를 무료로 뿌렸죠.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확실히 정해져 있으며 복사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말로는 복사가 불가능하다고는 하지만 화면을 띄워놓고 캡처는 가능하죠. 그리고 실제로는 블록체인 전체가 다 복사되어서 네트워크에 뿌려져 있습니다. 복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의 뜻은 그냥 소유권이 정해져 있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이기로 하죠.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지만 그건 내 거라고. 처음에 무료로 나눠진 크립토 펑크는 최초의 NFT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요새는 엄청난 고가에 거래되고 있고 심지어 전통적인 미술품을 경매하는 소더비 경매 같은 데서도 팔리고 있다고 하네요. 2021년에 소더비 경매에서는 외계인 모양의 크립토 펑크가 140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140억 원이라고? 왜 이렇게 비싸죠? 고작 픽셀로 된 비트맨 그림일 뿐이잖아요. 크립토 펑크 만 개 중에서 외계인 모양 NFT가 9개로 매우 희소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크립토 펑크는 얼굴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SNS에서 크립토 펑크 프로필 진품을 인증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면 간지는 좀 나겠죠. 미국의 힙합 가수 제이지는 자신과 닮은 모양의 크립토 펑크를 사서 트위터 프로필 사진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NFT가 D앱의 기본적인 프로그래밍과 결합되면 어떤 게 나오는지 보세요. 이 게임은 고양이를 번식시켜서 희귀한 고양이를 만들어내는 게임 크립토 키티입니다. 이 게임도 NFT의 초창기에 나와서 NFT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 NFT의 시조입니다. 게이머는 고양이를 이더리움으로 구매해서 번식시키고 유일무이한 모양의 고양이를 만들어내서 NFT로 소유 증명을 합니다. 희귀한 모양의 고양이일수록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겠죠. 크립토 키티의 사례를 볼 때 알 수 있지만 NFT가 꼭 그림일 필요는 없습니다. 게임 아이템도 되고 음악 저작권도 되고 영화 동영상도 된단 말이죠. 근데 NFT를 소유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은 도지.jpg NFT를 샀습니다. 이 그림은 이미 NFT이기 때문에 도지.jpg 파일의 디지털 데이터는 이미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도지.jpg를 볼 수 있고 캡처를 뜰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NFT 그림을 샀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은 도지.jpg에 뭘 산 건가요? NFT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건 디지털로 무엇인가를 독점적으로 가진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인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무엇을 가진다는 건 물리적인 물체를 혼자서만 가진다는 거였죠.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가진다면 액자와 물감, 캔버스로 이루어진 물질을 가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디지털 시대가 왔는데요. 여기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무한정 복사가 가능했죠. 여러분의 하드에 여러분이 직접 그린 도지.jpg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도지.jpg의 원본을 소유하고 있는 걸까요? 디지털 세계에서는 원본 소유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하지만 여러분은 도지.jpg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가질 수는 있죠. 스트리밍의 시대에 접어들게 되자 소유의 개념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은 도지.jpg를 평소에 하드에 저장하지 않고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 업로드 시켜놓고 보고 싶을 때만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해서 도지.jpg를 감상합니다. 도지.jpg 데이터는 평소에 구글 데이터 센터에 저장되어 있지만 가끔씩만 여러분 하드의 템프 폴더에 저장됩니다. 하지만 템프 폴더는 때로는 삭제되어 버리기 때문에 도지.jpg 파일은 언제나 여러분의 하드에 계속 저장되어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은 도지.jpg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저는 뭐 그렇다고 말하고 싶군요. 아무리 파일이 구글 데이터 센터에 있다 해도 여러분의 소유권은 인정됩니다. 마치 프랑스 루브르 미술관에 걸려있는 모나리자 그림을 김필산이 거액을 주고 산 후에 그걸 그냥 루브르에 걸어놓을게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나리자는 내 거지만 루브르에 있죠. 이제 블록체인의 시대가 왔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모든 데이터는 모든 사람이 나눠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도지.jpg, NFT의 소유권을 샀습니다. 소유권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모든 블록체인 참여자들에게 알려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지.jpg가 여러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오히려 이런 점이 NFT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림이 누구의 것인지 알고 싶다고요? 그럼 블록체인에서 검색하면 되는 거죠. 블록체인 전문가이면서 블록체인을 강하게 비판하는 이병욱 서울광학종합대학원대학교 주임교수는 NFT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NFT는 그림을 사는 게 아니라 영수증을 사는 것이다. 일리는 말이네요. NFT란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림에 단지 누구 거라는 사실만 적어두는 거니까요. 암호화폐와 코인의 가치가 물리적인 실체나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단지 사람들의 머릿속에 합의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거라고 말씀드렸죠. NFT에서도 보듯이 소유권 또한 물리적인 실체도 아니고 알고리즘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NFT가 소유권 개념에 권위를 부여하고 소유권을 인정해줄 때 그때만이 이 그림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고 또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 네트워크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엔 어떤가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사실은 뭐 누구 거였다고? 유일무이한 NFT 프로필 사진이요? 그냥 캡처 뜨면 되는데? 디지털 NFT라는 거는 참 섣불리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암호화폐의 가치와는 또 다른 느낌이 들게 하죠. 종이돈이 가치를 가질 수 있듯이 암호화폐라는 디지털 쪼가리도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림이라는 걸 사는 이유는 나 혼자만 감상하고 싶어서 아닌가요? 누구나 다 돌려볼 수 있는 디지털 그림 쪼가리에 응 그건 네 거야 인정해 라고 말해주는 게 어떤 효용이 있는 거죠? NFT를 160억 원이나 들여서 사는 사람들의 정체는 뭘까요? 대부분은 블록체인에 참여하고 있는 블록체인 관여자들 아닙니까? 그게 블록체인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만한 가치를 가질까요? 다음 시간 향후 블록체인의 미래를 점쳐보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명과 암에 대해서 김필선의 뇌피셜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동영상도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필선이었습니다.